조용하네 오늘은. 이게 뭐야 약간. 어? 어디 나간 것 같은데요? 영수 씨죠? 안 해본 어디 나가신 것 같은데 네? 우리 한곤 씨는? 어디 뭐 촬영을 가셨나? 어디 가신 것 같아? 아, 뭐 저런 망중환을 또 편안하게. 그쵸, 언니 있었으면 이게 저 사이드로 이렇게. 여보세요. 여보. 여보. 나가셨네, 우리 한곤 씨는. 잘 잤어? 예쁜 꿈 꾸고 엄청 잘 잤어? 어, 엄청 잘 잤어. 언제 일어났어? 좀 전에 일어났어. 밥은? 안 먹었지. 배고파서 깼어. 배고프지. 잘했어. 여보, 그 스토브 위에 네.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네네. 대표 먹고 냉장고에 갈비찜 해놓은 거 있거든? 갈비찜 해놓은 거 있거든? 아, 아이고야. 느낌. 아, 이야. 너무 잘해놨다. 근데 아니 저 우리 먹던 거. 아, 그 마주치우라고. 아, 그 먹어야 돼. 야, 그걸 아까우니까. 그걸 끓여. 치킨도 탕국은 안 먹더라도 한 번은 끓여놔야 돼. 안 그러면 상해요. 아, 끓여놓으라고. 그리고 아내가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그 수건을 개놓고 올 시간이 없었어. 다 싸놨네. 그것만 좀 개놔주면 너무 예쁘겠고. 아, 그 전기가 나와서 여러분 전구도 좀 갈아줬으면 좋겠는데. 정... 네. 정신이 없어서 지금 여보. 아, 정신 없었구나. 아, 되게 있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? 아, 그래 알았어요. 이분을 내가 보니까 모처럼 이제 저기 한국에 있으면 항상 긴장하고 그러는데 편안하니까 좀 이렇게 맞아요. 아, 화보 촬영이 있었구나. 와, 예쁘겠다. 아, 야, 멋있어, 멋있어. 아, 잘하는 것도 이제 옷 계속 갈아입고. 짠초. 짠초, 예. 뭐라 하지? 태우고. 태우고. 데피고. 갈비찜 해놓은 거 있거든? 배고프다. 항상 저렇게 챙겨주세요? 주말에 일 있을 때는? 네, 항상 챙겨놓고는 나가는데 이상하게 남자들은 잘 안 챙겨 먹더라고요. 혼자 있으면. 네, 그냥 다 해놓고 나와도 대충 때우고. 힘들어요.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저 같은 사람. 저도 그렇고 해서. 엄청 잘해요.